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환절기가 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죠. 몸은 피곤하고 기력은 떨어지게 되고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지는 계절이 바로 환절기죠. 그래서 오늘은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때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하는 것은요, 뭐니 뭐니 해도 면역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식품은요, 바로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식초와 계피인데요. 식초가 면역력을 높인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효과는 아주 뛰어난데요. 일단 식초는 살균 효과가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이 살균 효과가요, 바로 면역력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을 살균할 때도 식초물로 가글을 하시게 되면 도움이 됩니다. 환절기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황사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식초물을 끓여서 그 증기를 맞는 것도요.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습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식초의 효능은 이뿐만 아니라요. 아주 다양한데요.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역류성 식도염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요,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시게 되면요,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위에 문제가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와 식도를 연결하는 부위를 위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위의 음식물이 역류하지 못하도록 꽉 잡아주는 괄약근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느슨하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식초의 신맛은요, 이 괄약근의 수축작용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근육의 탄력을 높이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요, 역류성 식도염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위의 점막이 안 좋아서 속쓰림을 느끼신다라고 한다면요, 식후에라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과식초는요, 위장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사과식초에 풍부한 구연산은 위 점막세포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아침에 사과가 좋은 것은 알고 계시죠? 여기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복에 사과 식초를 드시면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미이죠. 그러나 이때도요, 속쓰림이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요, 식후에라도 드시다가 공복으로 점진적으로 옮겨가시면 됩니다. 사과 식초는 체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때는요, 식초에 물을 탄 다음에 거기에다가 꿀을 조금 더 첨가해서 드시게 되면요, 소화불량은 물론 가스가 차는 것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절기 인후염이나 편도선염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죠. 이럴 때도 사과식초가 도움이 되는데요. 목이 따끔거리는 등 인후염이나 목이 붓고 열이 많이 나는 편도선염 증상이 나타나면요, 사과식초를 물과 1:3의 비율로 섞어가지고요, 1시간마다 가글을 하시거나 사과식초 한 스푼에요, 꿀을 조금 넣어서 차처럼 따뜻하게 마시게 되면요, 이런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초는 환절기 피부 가려움증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탈지면이나 화장솜에 물에 희석한 사과식초를 살짝 묻혀가지고 피부에 바르시게 되면요, 피부 가려움증이 진정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 아토피나 건선의 경우에는요, 2차 감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도 식초물을 피부에 뿌리거나 이렇게 바르시게 되면요, 2차 감염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식초는 습진에도 도움이 되고요, 기미나 주근깨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분이시더라 하더라도요, 주기적으로 식초물을 피부에 바르시는 것은 도움이 되는데요, 피부는 약산성이기 때문에 산성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면요, 피부 장벽이 튼튼해져서 외부의 감염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피부가 제1의 면역기관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만큼 피부가 면역의 최전방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과식초는요, 피부 미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초는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당뇨를 예방하거나 치료를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요, 잠자기 전에 두 스푼 정도의 사과식초를 섭취한 사람은 아침에 혈당 수치가 약 4~6%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식초가요, 앞으로는 당뇨를 치료하는 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인데요. 식후에 사과식초를 드시게 되면요, 혈당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사과식초는요, 당뇨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는 작용도 하는데요. 쥐 실험 결과 식초가 콜레스테롤과 고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 이러한 결과를 보니까요, 사과식초는요, 재주가 아주 많네요. 다음은 계피 이야기인데요. 이 계피도 사과식초 못지않게 다양한 효능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 건강관리에 계피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감기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피가 감기를 개선한다라는 것은요, 민간요법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죠. 감기 때문에 코가 막히거나 열이 날 경우에요, 계피 달인 물을 마시거나 간단한 계피차를 마시면요,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계피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 혈액순환을 돕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죠. 이뿐만 아니라 항균, 항염 작용도 있기 때문에요, 감기에 더없이 좋은 약재가 바로 계피인 것입니다. 자, 원래 감기에는 약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나 감기 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바로 계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항균 효과인데요. 계피도 식초와 같이 항균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요, 계피를 우린물로 양치를 한다거나 가글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계피는 매운맛을 가지고 있어서 폐의 기운을 도우는 데 도움이 되고요. 계피는 살균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충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요. 환절기가 되면 벌레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때 계피를 에탄올에 담가두었다가 충분히 우러나오게 되면요, 분무기에 담아가지고 벌레가 나올 만한 곳을 이렇게 뿌려두게 되면요, 벌레를 퇴치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만들어놨다가요, 여름철 모기 퇴치하는 데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계피차를 마시게 되면 소화기 개통은 물론이고요, 자궁을 따뜻하게 해줘서 여성분들의 생리통이라든지 생리불순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배가 차가워지신 분이 드시게 되면요, 배앓이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위가 차가워서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 계시죠? 자, 이런 분들은 아무리 손발을 따뜻하게 해도요, 금방 차가워지거든요. 자, 이럴 때 계피와 생강을 넣은 차를 마시게 되면요, 손발이 따뜻해지고 속도 따뜻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피는요, 입냄새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계피가루를 물에 탄 것으로 양치를 하게 되면요, 입냄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계피의 항균 작용으로 인해서 입안에서의 세균 균형을 맞추어서 입냄새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작용은요, 충치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충치가 잘 생기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적극 권장합니다. 그러나 입냄새의 원인이 구강이 아니라 위장의 경우라고 한다면요, 식초가 도움이 되고요, 또 생강이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수정과를 따뜻하게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입냄새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환절기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과식초와 계피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